오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오늘 우리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부처가 몇 가지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회가 법을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가덕도 특별법에 대해서도 관계 장관 등이 모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는 역사의 매듭을 푸는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오늘 처리할 것입니다. 4.3으로부터 73년 만의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여순사건 특별법도 조속히 처리되도록 여야가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18 민주화운동의 고귀한 희생을 문화로 승화시키기 위한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특별법도 오늘은 처리돼야 합니다. 5.18 관련 3법에 이어 광주 시민의 희망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에너지공대법도 빨리 처리해야겠습니다. 그 밖에 착한 임대인의 세금을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두살배기 정인이가 겪은 참극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도 처리할 것입니다. 그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 K뉴딜 법안들은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상생연대 3법 안들도 발의가 계속될 것입니다. 동료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법안들이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전국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오래 기다려온 백신 접종이 일상 회복과 출발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들은 정부와 함께 백신의 유통부터 접종, 사후 반응 관찰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국민께서 안심하시도록 빈틈없이 관리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단체들이 3.1절 서울 도심 집회를 준비 중입니다. 지난해 8.15 광복절에 정부의 방역 조치를 위반하고 집회를 강행하면서 전국적으로 감염 확산을 일으켰던 단체들이 이번에 또 대거 참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집회를 주도한 한 인사는 노골적으로 광복절 집회의 재현을 주장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의도적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면 그것은 집회의 자유를 넘어선 것입니다. 더구나 3.1절은 개학을 하루 앞둔 시점입니다. 국민과 학부모의 불안을 확산시키는 위험한 집회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찰과 서울시는 집회를 강행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84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사상 처음으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 한국의 인구 감소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출산율은 지난해보다 더 낮은 0.78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합계 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는 인구 소멸국가 1호로 대한민국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범사회적 대응책 수립이 절박합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의 하나는 육아와 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저는 아동수당 확대, 만 5세 의무교육, 유치원 무상급식을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형 전일제 교육인 온종일 초등학교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온종일 초등학교제는 2030년까지 모든 초등학생이 부모님의 퇴근 시간에 맞춰 하교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2025년부터 모든 초등학생을 오후 4시까지 책임지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정의 돌봄과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그런 전일제 교육으로 저출산 문제의 극복에 기여한 사례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이 약 100만 명에 이르는 우리나라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가 제안한 신복지 제도의 근간을 연구할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가 당 안팎의 전문가들로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특위에서 만 5세 의무교육, 유치원 무상급식과 함께 온종일 초등학교제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